10월 7일 월요일 배누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코엑스에서 한국, 일본, 대만 국가 건강보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이와 실제 차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 건강보험 발치 수가가 3개국 중 가장 낮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국가별 물가 수준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발치 수가는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월 28일 불법 의료 광고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에서는 그동안 불법에 맞서 싸워온 치과계 안팎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취업, 지부, 분회 등 각 단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불법 광고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치과계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세계장애인치과학회가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치과치료의 격차 해소,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석학이 나서 장애인치과 임상의 현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연하장애, 마취 및 진정법 등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임상의 최신 지견을 선보여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학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10월 26일과 27일 서울 하겨울 세택 컨벤션센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 조신현 원장의 보존과에서 바라보는 임플란트 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강의가 펼쳐지며 해외 연자 초청 강연으로는 UCLA 치과대학 리벤 김 교수의 강연이 마련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ISMS로 불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MS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로 덴탈 업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 진료 및 치과 병의원 운영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선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경희의료원은 2일 의생명연구동에서 개원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김성환 경희대 의료원장 겸 의무부 총장, 오주형 경희대 병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5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김영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이 세계장애인치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는 2026년 공식 취임에 2년의 임기를 지낼 예정인 김 회장은 이른바 K장애인치과 모델을 전 세계로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0월 1일 제24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에 임성훈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임성훈 신임병원장은 조선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병원에서 인턴과 교정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후 2002년부터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치과대학 치의학과장, 치의학연구원장, 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열린치과봉사회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열치는 최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의 마을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무료 틀니 사업을 펼쳤으며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시행됩니다. 구리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인창동 보건소와 수택보건지소에서 불소용액 무료배부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구리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위생학회가 오는 11월 10일 온라인 하반기 학술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평생 건강의 중심 치과위생사의 구강건강 증진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집담회는 유수엔 연자를 초청해 이뤄질 예정이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여대 치위생학과는 광주 로뎀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돌봄 융합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협약 이후에는 소아청소년기의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 중요성에 대한 동기 유발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주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